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주 국토부에 현행 무순위 청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편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의견을 원칙적으로 따른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업계에선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잔여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착순 등 의미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